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리톱스 분갈이 하면서 기르는 뭐 저만의 팁 그리고 이제 재배 환경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리톱스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리톱스 분갈이 하고도 2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분갈이 했던 네 화분이고요. 그 사이에 몸집을 또 이렇게 키운 부쩍 키운 요 리톱스도 있고 색깔도 이제 붉게 물들고 초록 이네들은 또 초록 물들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 집 리톱스 재배 환경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길러서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희 집 리톱스의 재배 환경은요 보시면 이렇게 저기 저쪽에 저 나무가 저희 집에 유카라는 나무예요. 그 커다란 선인장 나무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두었습니다. 이곳이 한낮의 햇볕을 가장 잘 차단해 주거든요. 저는 식물을 들였을 때 나름 잘 재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확인하는 건 원산지입니다. 먹는 것도 아닌데 무슨 원산지까지 확인하고 그러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산지가 중요한 게 식물들의 그 자라는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리톱스의 원산지는 주로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이런 열대지역이더라고요. 그 열대지역에서도 자생지는 오마이갓 저희 집에는 이렇게 네 미국거미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생긴 건 자주 보는 흔한 거미인데도 벌레는 아직까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리톱스 얘기로 넘어가서 아프리카에서도 바위나 자갈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건조엔 강하고 과습엔 약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화분도 저는 이렇게 토분에다가 해줬어요. 이 테라코타 토분은 습기를 발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물 실수를 해도 나름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발산도 해주고 적정선을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테라코타 화분에다가 리톱스는 네 분갈이를 해준 상태입니다. 리톱스의 화분은 제가 분갈이 할 때도 동영상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넓게 뿌리가 넓게 화분을 가득 채우면서 자라는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리톱스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제가 길러본 리톱스 몇 종류는 대부분이 뿌리가 그냥 깊숙하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향해서 자라기 때문에 리톱스의 화분은 넓은 것보다는 여유 있게 깊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리톱스의 몸집이 커져가지고 화분을 가득 채웠다 그러면은 그때는 분갈이를 해줘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넉넉한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면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매년마다 예 분갈이를 안 해줘도 되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넉넉한 화분에다가 깊은 화분에다가 심어줘요. 햇빛은 직사광선이 아닌 간접광이나 돌틈을 걸쳐서 들어오는 빛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유카라는 나무 그늘 밑이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 지금 이 가로수하고 이런 것들을 걸쳐서 들어오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걸쳐서 들어오는 빛이 닿는 곳에 위치해 두었습니다. 이름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아우캠피에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에선 제가 이 모양과 사진으로 대조해서 이름을 한국 사이트에서 알아본 거기 때문에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건 아우캠피에고요. 이거는 대율회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에선 네, 이거는 지금 탈피를 하는 중이고요.
이 아웃캠피에는 탈피를 거의 마쳤습니다. 리텁스는 물을 주는 시기가 조금 다육이나 이런 식물보다 조금 까다로운데요. 왜냐하면 이 탈피를 이 정도 마쳤으면 이 리텁스는 물을 줘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70% 이상 탈피를 했으면 물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대율회도 줘도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말렸다가 완전히 탈피를 조금 하면 그 다음에 줄 거고요. 왜냐하면 예전 리텁스가 다 껍질을 벗기 전에 물을 주면 얘네들이 말라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새로운 자구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탈피를 시작하게 되면 리텁스들은 물을 금지. 예,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캠피이고요. 이건 대율회인데 제가 요거는 아까 그 씨앗바라 해서 했던 애들이랑 같은 위치에 놓아주었더니 약간 웃자람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밖으로 조금 빼줬어요. 햇볕 있는 곳으로 이 아웃캠피와 같은데 있으라고 자리를 빼줬습니다. 이래야지 웃자라지 않고 조금 통통하고 튼실하게 자라거든요. 아, 한국에서 보니까 뭐 반그늘이나 뭐 이제 그늘에서 잘 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길러본 결과 얘네들은 햇볕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너무 한여름에 뜨거운 직사광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햇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 리텁스는 제옥으로 알고 기르고 있었는데 제옥을 조금 더 알아보니까 얘가 어려서 작은 건지 원래 제옥은 더 몸집이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2년 정도 기르고 있는데 여기서 더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탈피를 해도 요 정도로 나오는 거 보니까 형태는 제옥인데 원래 사이즈는 조금 자잘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습이 제옥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아이인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물을 줘서 한여름 되기까지는 조금 성장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입꼬지나 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여기에 이제 직사광선은 조금 힘든 여리여리한 아이들 모아놓은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이 무더위, 이 여리여리한 것들과 리텁스가 우리 유카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여름 잘 버텨서 무사히 지나가 주기를 바라봅니다.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리텁스들은 여름이 휴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물을 한 모금도 안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선선한 그늘에서 지내게 하지만 그래도 종종 들여다봐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 조금 줍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름은 또 이제 LA 여름과는 다르게 좀 습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면기 때 물을 주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물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차라리 안 줘서 말릴 때는 죽지는 않지만 과습일 때는 물러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리텁스 물주기는 여름에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준비한 리텁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리텁스 동영상 올리려고 공부도 좀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와, 이거 동영상 찍으면서 얘기까지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다들 어떻게 동영상 찍으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들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늘기는 늘겠죠. 암튼 오늘 좀 미흡하나마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